이상이 그곳이 있어요. 없다. 허세로 자기 자신을 곤란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. 안정적으로 가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. 2021년 또 금전운으로만 보는 범띠운세. 범띠. 네. 아우, 혈기왕성해요. 24세 혈기왕성한다. 이상이 극혹실속이 없다. 너무 거창하죠. 네. 근데 정말로 제대로 딱 운하고 맞대는 분 확 펴줄 수가 있는 거죠. 네, 그렇죠. 이게 36세. 제가 본 거는 본인 일보다는 주변으로 더 바쁜 해가 되겠다라고 나와요. 실속이 없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네. 이것도 실속 없는 건 아니에요. 하나씩 하나씩 그냥 내 영역 구축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그리고 좀 허세가 좀 있는 거. 허세는 진짜 금물이에요. 이분들은 예, 허세는 금물인데 예, 허세를 하다 허세로 자기 자신을 조금 곤란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. 그것만 조심하면 손실 보는 거는 생각보다 크게 크지는 않다라고 나와요. 그 48세 성사에 휘말릴 수 있으면 조심하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. 어떤 쪽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휘말릴 수 있는 기운이 좀 강하게 들어오기는 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괜히 남의 일에 나서지 말고 네. 그리고 조언이나 아니면은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도와주기 위해서 앞에 나섰다가는 본인한테 크게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지출이 좀 많은 해가 될 수도 있어요. 그 지출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서요? 계획 세우게 꼼꼼하게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거죠. 예, 좀 그런 거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. 60 되시는 분들 네.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두렵다라는 느낌이 나와요. 큰 변화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. 네. 예, 큰 변화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. 그러니까는 사람이 그렇잖아. 내가 열심히 쌓아온 길이 있는데 이 주변하고 자꾸 나를 비교를 한단 말이죠. 이게 비교를 하다 보면 작아지고 소심해지고 위축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마음 자체를 버리시고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. 그리고 우연찮은 기회에 나를 도와주는 어떤 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. 귀인이 또 들어오는군요. 네, 그렇죠.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. 그러면 또 돈도 또 따라서 들어오겠네요. 금전하고 조금 더 틀려요. 아, 또 틀려요? 금전도 네. 안 쓸 수 있어요. 지금까지 기대하시고 와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던 분들. 아니, 그거는 아닐 수가 있는 게 네. 뭐냐면 도움을 받는다 해서 그게 금전적으로 나를 좀 윤택하게 하겠다라기보다는 초석을 닦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. 그렇죠, 뭐 기회는. 네, 그냥 기회? 쏠쏠하게 그냥. 아, 쏠쏠. 네, 나쁜 건 아니게 다행이죠. 아유, 그럼요. 네. 형님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. 이상은 크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. 그냥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누구나 다 그 다음 해가 됐든 뭐가 됐든 빛은 들어오니까 일단 이분들은 욕심들이 좀 많으니까 욕심은 좀 버리시고 그리고 하시던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